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남 김해에 사는 손한여입니다. 저희가 이런 가정이 조금 불편하고 신랑하고 애들까지 마저도 한 이런 경우가 한 4년 전부터 4~5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었거든요. 너무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시작이 되다가 지금은 정말 이혼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못 살겠다 서로가. 애들까지도 너무 망가진 상태고 일단은 가정을 잠재우려면 조금 단지를 좀 오셔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런 조언을 받아서 고민하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오게 됐거든요. 촛불 켜놓고 물 떠놓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저한테는 저희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되고 알지도 못하는 근데 제 정신은 제가 기억을 다 하게 되고 제 정신을 말짱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신랑은 저한테 귀신씨였다 그러고 막 정신병자라 그러고 욕을 하고 그리고 애들이 아 지금은 엄마가 우리 엄마지만 엄마가 아니구나를 인지를 이렇게 딱 아, 지금은 엄마가 아니다는 걸 인지를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몇 말 딱 하면 어 근데 엄마 하는 말이 맞아떨어질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너무 이렇게 하니까 신랑이 결국은 그 단지를 깨버렸고요. 깨버린 상태고 저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좋을 때는 집사람하고 좋아요. 관계가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집사람의 머리에 있는 그 생각을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게 확 머리가 둘 다 돌아보면 나는 아닌데 자꾸 그런 소리를 해서 하면 듣는 나로서는 진짜 어이없는 소리를 해서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구체적으로 네 마누라한테 가라. 아직도? 지금도 그래요. 사오면 네 마누라 네 새끼 네 마누라한테 돈 다 갖다 준 거를 가라 이런 식이니까 뭐 두 분이 쟁이세요? 아닙니다. 총원이시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런 소리를 그 지금 여자가 있다는 거지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그 멀쩡하게 있다가도 오늘도 어제부터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자고 이래도 괜찮 그 저녁에도 또 한 바탕 했었어요. 그게 그 얘기가 나오면 왜 삼자들이 사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귀에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런 거를 내가 시켰어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했어도 하는 것도 아닌데도 집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들여버려요. 제 삼자라는 거는 주위의 분들? 그렇죠. 주위 분들이 아저씨가 여자가 있다. 아니 여자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첩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첩이 있다는 뭐 여자가 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를 해버리는 모양이라. 근데 나는 생판 모르는 건데 모르는 얘기를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를 시켜가지고 집사람한테 귀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 사람의 삼자들이 그래 귀에 들어오면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내 말을 믿어야 되는데 집사람은 거기에 속이 돼가 그 말을 믿고 내한테 갖다 사버린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예. 이제 그런 여자에 대한 의심이 제일 큰 문제네요. 그렇죠. 거기 머리에 지금 내일이 완전히 이거는 내가 어떤 데도 그럽니다. 진짜 심하게 살면 빨개버도 다 하다고 그래. 그러면 그 제3자들에 대한 얘기가
어머님이 그분들하고 만나서 우리 신랑이 여자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일러주는 게 아저씨가 어디에 그, 나는 모르는 그저 나는 제외가 밥, 되고 밥을 먹더라 뭐 이런 거를 일러주는 아니 그런 거는 없었으니까 보지를 못했는 거예요. 이제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만약에 그랬을 것이 했으면은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그럼 이제 그걸 기정사실화 사실화가 돼버려. 그러면 내한테 와가지고 심하다 보면 내한테 갖다 뱉어가지고 당신 마누라한테 가라 뭐 이런 식의 사람이 돼버리니까 내가 없는데 어딜 가냐고. 난 당신밖에 없는데 이 세상 천지에 당신 새끼들밖에 없는데 내가 어딜 가냐고. 이쪽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면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신줄이 뭐 있고 이런 게 센 기운은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뭐 내가 스스로가 느끼는 거는 없는데 그래서 싸우는지 싸움이 끝이 안 나니까 근데 갑자기 아니, 실체가 딱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네가 잘못했잖아. 내한테 딱 그래 보면 그래 내 이거 잘못됐다 이래 보면 끝나요. 사실은 화도 안 하는 거 가지고 허상에다가 내보고 갖다 자꾸 미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난리야? 땀 흘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이제 신주단지를 모셨다가 신랑하고 부부싸움 하면서 그 신주단지가 깨지고 그리고 둘이서 계속 싸움이 나고 내가 제작진한테 듣기로는 그래서 그 신주단지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의뢰를 한 것 같다. 대주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셔야 가정을 지킵니다. 둘이서 이렇게 저렇게 싸운 게 어제 오늘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거는 셋째, 이게 딸만 셋입니까? 네. 셋째가 태어나고부터 그 아이가 10살 넘어서면서부터 완전히 죽여라 살려라 전쟁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 원인과 이유를 모르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고요. 그냥 대면 그냥 뭐 좀 싸워도 첫째 딸 놓고 싸워도 연애 일반 사람들이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좀 심하긴 했어도 또 돌았으면은 또 유지해가고 셋째 아이를 딱 놓으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부 사이가 서로가 원앙이 끼면서 이제 조금 많이 힘들다가 이 아이가 9살, 10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러니까 한 4, 5년 전부터는 굉장히 심하게 서로가 죽일 듯이 남보듯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원인을 모르니까 왜 본인이 신이면 받고 싶어?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안 믿었거든요.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어딨냐고 저는 솔직히 시집을 와서 시댁이니까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니까 무조건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 다니고 해야 되니까 원래가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사니까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한 4, 5년 전부터 교회를 안 갔거든요. 교회를 안 가고 그런 게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그거로 내가 왜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고 진짜 신랑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을 그럼 대주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허심탄회하게 말을 해야 돼. 이거는 종교의 계종이 있다고 해서 뭐 누가 누구를 믿든지 간에 자유고 너무 대주 사주를 내가 봤을 때는 예감, 육감, 직감 빠르고 꿈의 선몽 빠르고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대신이에요. 여대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살림살이가 됐든 아래위 좌우가 됐든 다 정확하게 내가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가졌다고 본인이
아래 위 부모도 챙겨야 되고 와이프도 챙겨야 되고 자식도 챙겨야 되고 회사 나가면 회사의 사람들을 사사건건 대소사 일을 다 봐줘야 되는 우리 같은 제자 사주가 분명하지만 그게 개종이 되었든 종교를 달리했든 지간에 삶이 고달픈 거는 사실이라 딱 나 하나만 생각하고 살기에는 좀 힘든 사주예요. 종교를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 사주대로 살아야 되거든 사람이 자기 직성이라 그래. 노중에 누가 이렇게 돌아오마 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객사하신 분 혹시 계세요? 삼촌으로 외삼촌이고 그 바깥에서 그 돌아가셨다 소리 들은 게 있어요. 어 남혼신이다. 왜 그걸 얘기를 하냐면 벌써 엄마한테든 아드시한테 와서 그냥 원망스럽다. 제일 먼저 이렇게 원망이 많이 된다고. 대주는 와이프한테 니 때문에 니만 아니었다면 니가 이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원망이 있고 와이프는 니만 아니었다면 니가 내 말을 들어줬다면 그러니까 이런 귀신이 되었든 조상이 되었든 이 원앙 상사가 되어서 벌써 이 가정에 들어와서 두 부부 간의 사이를 벌려놨다고 첫 번째는 우리가 귀신을 뽑자 뭐 조상을 뽑자 하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아 여기는 세컨하우스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사는 뿌리가 있는 성주 집이 아니다 두 번째는 노중에 객사고 바깥에 나가서 소식 없이 안 들어온 조상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한이 되고 원이 되고 이미 따라 들어왔다. 한 10년 전부터. 그래서 이 싸움의 원인이 원래는 이거였지만 결론은 지금 여기 와 있거든. 이렇게까지 올 일이 아닌데 이해가 가요? 이유를 원인을 몰랐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사고사로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 큰아버지. 떨어져서 머리가 터졌다. 딱 둘이가 내가 아까 그랬잖아. 하나는 돌아오마 하고 돌아오지 못한 어디 가서 노중에 객사고 오니 한 분이 들어오고 이게 뭐 이신지 손신지는 몰라도 내가 밖에서 받았을 때는 두 번째로는 사고사 머리가 터져서 죽은 머리를 많이 다쳤다 이 말이다. 그래서 머리가 터져 죽은 조상이 둘이가 제일 앞을 먼저 섰더라고. 둘이서 이 기운이나 이 가물을 싹 뺏겨내고 나면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울 일이 아니고 똑바로 보인다고. 아 그랬구나. 이걸 일러주는 선생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가서 굿하고 저기 가서 굿했을 때도 내 억울한 것만 이런 조상이나 이런 가물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세준단지하고 이 세계의 기운하고만 일을 하니까 굿을 하니까 굿발이 없고 해봐도 소용없고 그 자당 입장에서는 나는 다 했는데 다 도둑년 같고 다 미친년 같고 정신없는년 같고 그래 우리 마누라도 저 정신없는년들 없는년들 세상으로 간다 하니까 나는 막아야 될 것 같고 왜 내 마누라도 저 지랄하고 내한테 굿해먹고 단지 모셔주고 한 것처럼 니도 그따구가 될까봐 남한테 내 가정은 고사하고 그래서 막는 거야 신에서 아가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는 첫 번째는 사불에 요불 요신에 허주 허신에 단지를 모셨던 이게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이 집안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는 신의 가물이 있던 집안이고 이 자식들이 제자 신력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지키라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조상들이 앞을 타고 뒤를 타고 이 상황이 돼버린 거야 지금 이모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러니 여기서 봐 그러니 이씨 가정에 명주는 세준이라고 모셔놓고 본인이 이렇게까지 불을 켜고 여기다 절을 하고 향을 태우고 염불을 하니 조상이 타고 올 수밖에 없잖아.
그 억울한 조상이 들어와 있는 데다가 계속 신들은 다 떠버리고 좋은 양기는 다 떠버리고 음기가 계속 들어오니 우리도 이래 하자 억울한 마음 주고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무당 아닌 무당인데 공수도 받고 동자도 오고 왔다 갔다 왜 혈이 다 열려 있는데 내 몸이든 네 몸이든 타고 들어가면은 되는데 내가 기도 한번 할 때마다 그게 좋은 기운인지 나쁜 기운인지도 모르고 다 흡수를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데는 대감도 되고 내가 어떤 데는 할매도 되고 어떤 데는 동자도 되고 요 안에서 이미 내 신당이야. 내 법당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던 요사 놔버리고 허주고 허실이고 일단은 다 감아서 구슬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처단을 할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네, 나가 계시면 돼. 네, 첫 번째로는 이 서울 경기 지역에는 불사단지라 그러고 여기 경상도 지방에서는 세준단지라 그러고 삼신불사라고도 하는데 이 신주단지를 잘못 모시게 됨으로써 신의 가물이 있는 집에 이 기운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주를 모시면서 조상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노중에 객사고온이나 사고사로 돌아가신 조상연가가 차고 들어오면서부터 촛불을 켜고 물을 켜고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신의 가물이 있던 집안이다 보니 혈기를 타고 다 들어와서 어찌되었건 두 부부 간의 사이를 벌려놨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몰랐던 것도 지금 많이 얘기도 하시고 일리가 있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가정성불 자식 잘 되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하기도 했는데 굿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듣고 보니까 알게 됐고 오늘 일로 이런 우리 가정에 모든 불안은 싹 떨어졌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많은 게 반성되는 것도 있고 아 이런 거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정말 선생님 만나뵌 이 계기로 모든 게 진짜 잘 됐으면 하는 모든 게 이제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조금 생기네. 허야 허야 예. 이 시가전 손시명당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제일 먼저 조상이 앞을 섰다. 예. 너를 쳐다보니 그런다. 삼촌자 그래. 어? 불안하다. 노중에 객사고 돌아오마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예. 일을 하러 갔는지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우연자중으로 사고가 나가지고 죽고 보니 객사 죽음 내가 되고 청춘 죽음 내가 되고 억울하다. 그 삼촌자가 들어서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네 사는 거 불안하다고 네 사는 거 서글프다고 정춘의 원앙 상사가 되어서 들어와서 내 죽음을 좀 풀어달라고 억울한 마음도 놓고 앙심도 놓고 내가 이렇게 정춘에 죽을 사람이 아닌데 돈 벌러 내가 갔다가 개죽음 당하고 왔다고 근데 집안에 내가 무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낙골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공중천에 떠서 계속 눈물 지으면서 언제 내가 니한테 타고 들어가나 언제 니한테 타고 들어가나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무슨 얘기인 줄 알겠나 근데 이렇게 업계에서 사고가 나고 상문살이 들어왔을 때 가자 그래 너 그 친정열에 그래 큰아버지 자 사고사로
쓰러지고 보니 아차하고 그래서 이 큰아버지가 이 상문주당에 업계에 사고사가 나고 그 상문을 듣고 나도 저렇게 죽었는데 그렇게 들으니까 여기 친정열의 큰아버지가 그 상문을 타고 이렇게 확 들어와 버린 거라. 나도 그렇다. 나도 아가 그렇다. 조카야, 내 원정 좀 풀어달라. 그 기운들이 이유 없이 오진 않았다고. 그런데다가 산소 산바람에 개종바람에 조상이 이렇게 앞을 서면서 본인의 업에서 이렇게 상문이 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신주단지 모시면서 그 사불이 계속 그 자리를 다투고 가자! 아이고 제자야 상자야 어쩐 일이고 어? 세준불사라고 모셔놓고 어? 네 원정 풀자고 손씨가정의 할매 손씨가정의 할매가 이래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이게 세준단지라면 신주단지라면 흉내를 낸다 선생님이 아이고 야야 그래 내 새끼 너가 큰아버지지 너가 큰아버지면 너가 아버지의 형님 아이가 그럼 이 할매가 들어왔을 때는 내 새끼 맞제? 내 새끼 앞을 세우고 너가 친정열의 외삼촌 어? 내하고 사돈이잖아 사돈 손길 잡고 너가 부친열의 앞을 세아가 너가 정조열의 할매 한 분 하고 조모 할매 하고 그리고 우리만 왔겠나 그 무당이 모셔줄 때 이 산신에서 타고 들고 이 용신에서 타고 들고 이 터신에서 타고 들고 야가 또 정성들이 기도를 하네 안 맞나 절도 얼마나 참아야 하노 그래 우리가 다 따라 들어왔다 원인이 있는 거를 지금 다 밝히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야야 이거 받아봐라 그래 입어라 손에 잡아봐라 요래 무거운 걸 이고 다 우리가 힘을 줘가 조자 안 차가 앉아봐라. 응. 그래 집에 딱 앉아가. 응. 요거 딱 이고 앉아가. 응? 응. 이러고 앉아있어요. 니 지금 한숨 썼지? 쳐다봐봐라. 휴. 한숨 나고 여기가 터진다. 우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앉고 니 보고 18조팔. 어? 니마 없으면 야가 이래 해놓고 나한테 물도 주고 평생 받아 먹을 긴데. 그래 네가 어쨌노? 네가 이 단지로 어쨌노? 이라고 앉아있어.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 어쨌노? 어째했노 네가 이거를 들고 가가? 그걸 해라. 귀신이요 다몽이가 있는데. 그래 네 눈에 불이 나잖아. 불이 났다 아이가. 네, 그럼 불이 나가 어째했노 이거를. 씨발 거 마 이래가 들고 와라. 개씨발마 내 마누라한테 그랬다고 어째했노 박살을 안 냈나? 그래 던져붙다 아이가 어? 그래가 우리가 어디 갔겠노 일로 와라 우리가 여 이제 쭈글 치고 앉아가 여기 앉아가 이제 니한테 겁이 나가 가지는 못하고 어? 야한테 이제 살고 야한테 가갖고 이제는 신주단지가 아니고 내가 신이 됐었다 이래가 이래가 이제 니 보고 신받아 달라고 내가 곧 좀 있으면 이제 신받을 몸인데 응? 니가 나를 아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잡히왔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세준할매를 빌었는데 그게 세준할매가 아니고 허주고 잡신이었다라는 거. 그걸 이제 깨닫는 거. 그래서 오늘은 너한테 와 있는 게 누군지 그거를 제일 먼저 밝히고 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 안 되면 다 물려내야 되겠지. 그게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삼촌자가 됐든 백부자가 됐든 그럼. 그래서 새끼들을 지켜야 되고 당연하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 하니 이래서라. 엄마야, 한규야, 눈 감고 있어, 들고. 눈 감아. 누구냐고? 여자야, 남자야? 이렇게 벌써 몸에 타고 들어와서. 여혼신, 남혼신, 할머니는 그래도 잠시 있었다. 잠시. 자, 니꺼 찾아. 니꺼 찾아. 어떤 게 니꺼야? 응? 이거지. 삼촌자, 이 똑바로 들어. 이미 벌써 대감 장군이 되고, 예. 이 꽃대 잡고, 이게 무당집에 가면 천왕대잖아, 깃발. 무당 깃발 있잖아. 이거 달고 벌써 이 안에 들어와서 신이 됐었다. 할매 딸아는 들어왔지만, 그리고 여자 혼신, 네가 그것만 들어와 있나? 야도 들어와 있잖아. 야하고 둘이 쌍으로 들어와 있잖아. 이렇게 잡아 똑바로. 거짓말 좀. 네가 해놓고도 말을 전부 다가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워. 잘 들어. 지금부터 이거 들고. 예. 오늘날에. 예. 그래, 조카 찾아왔다. 오늘날에. 아무도 내가 말하면 안 알아주고. 내가 있는지조차도 없고. 서럽다. 모든 말을 해도 거짓말 같고, 예. 모든 걸 해도 불편한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 삼촌자와가 하는 말, 원앙이 됐다고. 조상이지만 원앙은 뭐고, 원앙 금침, 내가 사랑하는 내 조카. 나는 삼촌자한테 사랑하는 원앙 여자. 제가 귀신이고요. 이제 연극을 하자면 아빠, 제가 귀신이고요. 여기 손씨 부인한테 와가지고 꽃 대신 제자 하자고, 꽃 대신 요 삼촌자 하고 큰아버지 자에 따라왔, 잡아! 따라왔다고. 야가 제자를 한다 하니까, 신인가 아닌가 하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면 서뜻서뜻 몸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 틈을 타고 이 삼촌자 앞을 세아가 우리 둘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라고. 그래서 니한테 사랑에도 목매고 돈에도 목매고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여자하고 나쁜 짓 하다 나한테 들킨 것 같고. 자, 네 몸에 있는 네 몸에 혈기라도 시커시커 풀고. 예. 시커시커 울고 시커시커 풀어라. 가자. 엄마 지켜주는 손동자야. 응? 같이 연결을 시키면 알 수 있다, 느낌으로 준다,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라. 응. 우리 엄마 맨날 울고. 응. 울지 말라고 달래주고. 엄마 어디 도망갈라 할 때마다 편들어주고. 누나애들 세 명. 누나애들 세 명 있으면 꼭 지키게끔, 어디 못 가게끔. 엄마 허튼 정신이 들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해주고. 그래도 오늘은 조금 풀렸어. 마음이, 마음이 좀 풀렸어. 많이 속상했다. 떡당했어. 내가 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빠도, 잡아. 이렇게 잡아. 아빠도 안 들어주고.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귀신 씻다. 내가 와서 얘기해도 귀신 씻다. 저래도 귀신 씻다. 이래도 귀신 씻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처음에는 교회 다녀서 그런가. 나중에는 이래서 그런가. 저런가. 그런데 이제는 내가 거의 다 포기하고, 아, 내가 죽기 전에 할머니라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 우리 집에 이 원인이 왜 생겼는가 알고나 죽자 싶어가지고 신청했다. 왜? 자, 그만 싸우고 이제 몸 직성 좀 풀러 가봅시다. 가던 손 씨, 손동자랑, 예. 이선녀가 화해 안 하면 딸내미하고 아들, 저기 딸내미들 어떻게 할 거야? 동자야, 네가 속이 상해도 이 꼴따구가 좀 심하거든. 일어서.
미안하단다 동자야. 미안해. 어, 미안해 몰랐어. 그거 다 귀신탐만 해서 미안해. 대답해 빨리. 어, 아빠도 제자가 아니니까 모르잖아. 동자 있고 선녀 있는데 서로 자존심 상하고 기선 싸움을 해서 너무 눈물 나고 가슴이 아팠다. 이 이시가정 손씨 명당에 대대손손을 닦아왔던 신명줄이 있는데 묻어놓고 덮어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와서 어? 조상 할매도 오고 어? 또 다른 조상들이 오고 호주가 와서 내가 지킨다고 엄청 힘들었다. 근데 나는 사실 알고 보면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내가 딱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더 억울하다. 알아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서 나는 그게 뭐가 뭔지도 몰랐다. 근데 나는 지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 동자에게 맞잖아. 아, 대답을 해라. 그래서 서럽잖아 지금. 아니야? 그래 봐라. 저 여기 보고 얘기해라. 빨리. 얘기를 해라. 너희 신랑인데 안 보고 안 살 거가. 그래서 속상했다. 그러니까 아빠 나 다 귀신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신도 지키는 신도 있었다. 선생님이 불리는 신 아니라 해도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게 억울했다. 나는 귀신 아니라는 거나. 나도 알아. 그래. 아, 말이 그렇지 뭐. 그래 첫 번째는 신도 있고 조상도 있고 동자도 있고 허주도 있고 이게 오르락내리락 해서 너희들이 무당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몰랐을 뿐 그걸 가리를 해서 나쁜 것은 내 몫이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면 두 사이가 나빠질 리가 없다 이 말이다. 그 서로 기싸움을 너무 많이 했다 알았지? 그래도 아빠가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하잖아 동자야. 응? 근데 이제는 그거 갖고 내가 할매다 할배다 하면서 하면 안 돼? 어? 거기 향 키우고 불 키우고 하면 이제 안 돼? 허주가 따라드니까 엄마를 지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서 스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스님들한테 물어보고 이제는 혼자서 꿈꾸고 혼자 만들어가고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억울했다면 그 시간도 스님이 다 해주고 차례차례 열어서 이제는 제대로 알아가고 느끼고 가고 받들고 가고 지키고 가라고 스님이 온 거야. 그럼 그렇게 따라오면 되겠지. 첫 번째는 가정 지키고 가정 성불. 네. 두 번째는 다 일신 성불. 네. 세 번째는 자식 성불. 네. 네 번째는 아빠의 사업, 영업, 직업, 엄마의 건강. 이렇게 차례대로 열어가자. 네. 오늘날에 예. 우리 이시가든 손씨 명당에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많이 빌고 많이 닦았던 가정이다. 예. 이 가정 이 명당은. 그 명기가 정조 열애 때 내려오면서 조부 열애 때부터 끊기니 신이 앉을 곳도 신이 운이다. 양기가 앉을 곳도 운기가 앉을 곳도 없다. 오늘날이 들어서서 개와 개종이 다 돼버리고 기둥뿌리가 다 흔들리고 아들 자손에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신이 온들 뭐하고 간들 뭐하겠느냐. 그래서 그래도 버러지같이 살지 말라고 돈은 벌어졌다. 대가 끊어진 명기 한번 이어가보자고 대주야. 이정성이었고 어메가 무슨 잘못을 했든 시 할매가 무슨 잘못을 했든 네 마누라가 무슨 잘못을 했든 이렇게 값을 치르고라도 내가 와서 내 손자한테 그 명기 다시 이어주고 너를 통해서 그 자손한테 다시 이어져 가보자고 왔다. 그런 거 안 모셔도 아직은 때가 안 됐다. 그리고 쩌지레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벌전이 많아서 신이 앉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너희들이 닦아서 대주가 꿈을 꾸고 네가 꿈을 꾸고 꿈몽살에서 확답을 받아야 신도 내려와서 너희들한테 도와주려고 한다. 자, 두 개만 뽑아보세요. 그래서 이시가정 업양으로 왔다 갔다 업양 알제 업신. 그래서 그 업신을 잘 위하고 살면 돈도 많이 주고 직업으로도 열어주고 이거 뭐고 직업이고 돈이라고 업신이라고 그렇게 업을 잘 받들고 나면 이렇게 소원, 성취, 가정 안의 평화 저 아이들한테도 길문 다 열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잘 모르겠으면 수막이 쳐져가 귀도 닦이고 눈도 닦인 거 차례차례 닦아서 뚫어라. 오늘은 응급처치는 해줬지만 닦는 거는 너희들의 몫이다.
저질이 한 세월만큼 닦아와. 그래서 기름은 열어서 이 업에서 열어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는데 이 업이 예감육감 직감이다. 사업할 때 아빠가 말하고 공사 오다 떼고 어? 돈 벌고 하는 업신이다. 엄마한테는 몸에 와 있는 업신이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내 이만큼 일러주고 이 시간은 손시명다. 다음에 긴 날, 짧은 날 받아 골 깊이 기우시는 날이 있을 것이니 오늘은 이렇게 4대 천왕의 기름 문 열어서 열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예. 첫 번째로는 대대손손 빌어놨던 세준불사, 불사항아리를 모시던 집이었는데 이게 교회로 개종을 하고 난 뒤로부터는 그 줄이 다 끊어지니까 조상도 모르고 이 세준불사도 모시던 그 주력이 다 끊어진 집이 제일 원인이 신의 가물이 있었던 집이라서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산하고 이렇게 산이 내려오면서 이 산들이 개발이 되고 길이 나면서 이 선산을 다 팔면서 다 이렇게 파멸을 한 그런 흔적이 보여서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다 단명사주를 가졌고 이렇게 단독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할아버지 때부터 단독으로 내려오고 아버지도 단독으로 내려오고 본인 쪽에서도 거의 뭐 이렇게 이어가기가 좀 힘들고 이제 딸만 주고 아들을 안 주면서 이렇게 대가 끊어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어찌되었든 부부간의 사업을 하면서 부부간의 상충이 들고 원진이 생기는 살이 들어오면서 무당한테 가서 구슬했는데 이제 신주단지를 모셔야 된다 해서 불사단지를 모셨답니다. 모시면서 거기서부터 원앙 상사들이 청춘가구 소용 갖는 조상들이 따라들고 묻어들면서 이 업신에서는 다 막혀버리고 가정성불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세준불사라든지 성주라든지 이런 주인공은 다 막혀버리고 허주허신이 들어와서 와이프 쪽으로 와서 앙심을 품게 하고 원한을 품게 하고 계속 기도를 해서 무당이 되고자 어찌되었든 너무 모르고 시작한 게임에서 너무 멀리 가버린 그런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첫 번째로는 자식이 딸이 세 명이 있는데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 태어났을 때만 해도 신의 가물이 한 70%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적인 부부싸움을 하고 괜찮아졌는데 이 셋째 딸을 놓으면서 신의 가물이 100% 순도가 나오게 되고 그 아이 사주에 업양이 너무 받치다 보니 이 업과 그 다음에 세준 불사와 그 다음에 조상의 가물과 그 다음에 산바람 그 다음에 개종바람 이것이 한꺼번에 상문이 들면서 차고 들어오면서 한 5년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고 서로 부부간에 원진이 끼고 상충이 끼고 그래서 앙심을 품고 이런 조상들의 뜬기나 잡기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론도 아니고 이별도 아니고 별것 아닌 이런 상태에서 끝없이 반복된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일반 무당들이 무지해서 산바람이 났다고 해서 대수대명으로 산돼지 새끼를 산에다가 풀었다고 하는데 그게 영산이 되고 요불이 되고 사불이 되어서 그 산돼지의 영산을 풀기 위해서는 호황구슬이나 대탁구슬에서 풀어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무지하게끔 산짐승을 이 산에다 풀면서 묘바람이고 묘터에다가 바로 풀었대요. 그러면서 밤에 원래 돼지들은 습성이 자기가 있었고 채취가 있는 곳에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주변에 자기 묘터에다 풀어놓으니까 새끼가 갈 곳이 없어서 거기를 쪼대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덤이 다 밟히고 무너지고 산돼지가 크면서 이산저산 다니면서 이렇게 해작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신의 착란이 먼저 온 것 같아요. 와이프가.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그 다음에 신주단지를 모시면서 그런 영산들이나 허주, 뜬기, 잡기나 조상에서 앞을 써서 청춘연가들이 확 차고 들어오면서 그게 원앙이 되어서 신도 아닌 것이, 업도 아닌 것이, 불림도 아닌 것이 그 단지를 두고 몇 년 동안 부부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싸움을 하는 끝에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신주단지를 바깥에 깨부시고부터는 완전히 살육전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받던 그래도 그 원앙들이 허주들이 그 단지 속에만 있다가 파살이 나서 바깥으로 흩어져 나오니까 온 가족을 다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경우의 경험인 사례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무지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러면서 또 이 업에서
그러니까 이 좋은 기운과 안 좋은 기운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호사다 마라 나쁜 일 끝에 좋은 일이 들어오는데 이 업양이 대업이 들어오다 보니 여기에서 오는 몸주 선녀나 몸주 동자들은 돕고자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도 들어오고 조상도 들어오고 허주도 들어오고 또 지키고자 또 생명을 주시는 불사 할머니도 들어오고 그다음 사신의 벌전도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지그재그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기운들이 떨어질 수는 없고 떨어지진 않으면서 좋은 기운이 있다 보니까 이 가족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건 있고 그 나머지 행위들은 일반 상식으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기묘한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이 가정을 초토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니 좋은 것은 바깥으로 내모시고 벌전은 내모시고 살에 살 수는 걷어내고 좋은 양기가 오는 신기는 이 가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가정에 화목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사업으로 영업으로 직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이나마 길문을 열어서 안정을 취해놨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속이 후련하다 그럴까요? 일단은 또 신랑이 생각 못했던 걸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또 인지도 하게 되고 또 제가 그 생각했던 저 모셔갖고 온 그쪽에 그쪽하고도 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아 좀 비슷하구나 내 생각이 아 조금 맞았구나 라는 게 또 위안이 삼아지고요. 그 지금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아 위안이 삼아지고 아 저게 좀 잘못되었구나 또 저쪽 선생님도 또 아 내가 생각한 그게 있잖아요 그쪽에 가지고 온 선생님 근데 아 그게 맞았구나 위안도 조금 되고 그런 면이 없잖아 이거 속이 후련하면서도 신랑이 또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조금은 우리 사이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만큼 이렇게 됐다는 그리고 신랑도 아 전혀 조상은 없다 귀신 개딱지였다 이게 조금은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조금은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 우리 가정이 됐으면 진짜 그런 바람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우리 애들 만나가지 않고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